자, 반갑습니다.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주님들 전대표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18일 목요일이고요. 오전장 10시 24분을 지나고 있네요. 자, 포스코 인터가 지금 잠깐 이제 대왕고래 시추 관련해서 흐름이 죽었는데, 오늘 올라가는 이유도 마찬가지 시추 관련해서, 그 다음에 최근에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현재는 트럼프의 힘이 강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그에 따라서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 흐름에 타면서 대응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항상 제가 설명드리는 주요 타점, 어디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고 어디서 내가 전략을 짜야 되는지, 지지선, 저항선 말씀드리고, 마찬가지 가격은 변동성이 심해질 경우 무조건 수정합니다. 그리고 재료죠. 포스코 인터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 거고요. 세 번째는 실시간 대응과 종가 배팅입니다. 장중에 실시간 대응을 해야만 우리가 원활하게 포스코 인터를 안전하게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죠. 실시간 대응 방법,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종가 배팅도 알려드려 볼게요. 마지막에 공개하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 출발 전에 주주님들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이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채널도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차트 먼저 볼게요. 자, 지지선 저항선은 항상 매일 수정될 수 있고, 이 선을 긋는 것은 우리가 포스코 인터를 분할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지선을 그어보고 저항선을 그어볼게요. 자, 지지선은 5만 500원이고요. 그리고 저항선은 59,2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긋는 이두 개의 선은요, 장중이 아니고 종가상 기준입니다.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밀려가지고 5만 500원 밑으로 장중에 이탈됩니다. 하지만 장 마감에 다시 올라와서 5만 500원 위로 마감되면 이날은 지지선을 이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선이 유효하다는 거고요. 반대로 59,200원을 장중에 뚫었으나 장 마감에 이탈돼서 59,200원 밑으로 마감되면 마찬가지 저항선을 돌파한 게 아니라고 해석을 하면서 저항선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격이 수정하려면 우리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죠.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장대 양봉 혹은 장대 음봉입니다. 마찬가지 저항선을 뚫어주는데 애매하게 이렇게 뚫어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최소한 이 정도 길이의 장대 양봉은 나와줘야만 저항선을 위로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반대로 5만 500원 밑으로 깨질 때 잠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크게 투매가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 매도가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타점을 수정하는 겁니다. 깔짝 뚫었다고 절대 수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중요한 거죠. 꼭 기억해 주시고, 마찬가지 저항선과 지지선을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가 타점을 수정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할로 매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식을 살때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할 매수, 그다음에 안전하게 팔려면 분할 매도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분할 매수 전략을 하지 못하는 이유 뭐예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아직 이 가격이 정말 맞나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 가격을 사실 그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도 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분할 매도가 정말 중요하다, 전략을 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항선이 확실하게 돌파가 되었을 때 20주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는 홀딩, 올라가면 또 정리, 올라가면 또 정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리, 정리, 정리하면서 계속 우리가 나중에 이 정리한 현금이 더 밑으로 내려온다면 우리는 비중을 추가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100주를 한 번에 몰빵을 해버리면 비중 추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내려갔을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대응이 불가한 이유가 결국은 분할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영상에 말씀드리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 재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말을 꺼냈는데 검색을 하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몇 개 올려놨거든요. 보시면은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 중에 에너지 쪽을 보게 되면 여기 셰일 혁명 기반의 석유, 가스, 에너지 자원을 중요시한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가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것은 좋은 거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 오늘 올라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의 개별적인 재료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되죠. 그 실적에 대한 근거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크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나리오 보시면은 자회사 이제 세넥스 에너지가 가스전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 건축업체와 1조 3천억 규모의 가스 구매 계약 체결까지 끝내는 상태. 그 다음에 공시를 보게 되면 미얀마 해상가스전 투자 결정 공시 중에서 공시를 보면 참여 비율이 포스코 인터가 51%입니다. 가장 많은 참여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포스코 인터가 상대적으로 대장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투자 비율이 51%라는 건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결국 실적이 열려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차트적으로도 지금 오늘 추세 전환 시작되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여러분들이 장중에 보시면서 포스코 인터를 대응할 준비,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타점을 알아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나중에 보시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불가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여러분들 실시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소통방은 증시의 흐름, 다음에 뭐 종목들 설명드리면서 원전 이런 식으로 자료 올려드리고 있고, 미증시나 이런 것들 공부하시기 편하게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공간이니까 나도 만약에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 나 혼자서 매매하기 힘들다, 나도 분할 매도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안전하게 수익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제가 방법을 적어놨죠. 요 방법 그대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은 현재 구독자는 268명 함께하고 있고 입장 제한 두지 않습니다. 입장 비용도 없어요.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861-8714 제 개인 번호로 입장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입장 문자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는 만약에 텔레그램이 있다 라고 하시면 안내를 받기 전에도 미리 들어오실 수 있는데 요 링크 누르시고요 입장 요청하시면 제가 확인 후에 수락해 드립니다. 반드시 문자를 먼저 남겨 주셔야 제가 확인이 가능하니까 문자를 먼저 보내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나는 텔레그램이 부담스럽고 문자만 좀 받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장이라 보내지 마시고 입장 문자 이렇게 네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정리해서 남겨드릴 건데 혹시나 문자 보다가 어려우시면 언제든 소통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 링크는 영상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방 안에서는 당연하지만 장중에 실시간 타점 브리핑 제가 드리고 있고 재료 나오면 제가 추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주 실시간 라이브 제가 주말에 한 번씩 꼭 진행하죠. 이 라이브에는 그 주의 증시 흐름, 다음에 다음 주의 증시 흐름, 그리고 미증시의 흐름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매매할 수 있는 팁들도 몇 가지 알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라이브 들어주시면 정말 도움됩니다. 그 다음에 종가 베팅, 아까 설명드린 거 종목은 많으면 한 개, 적으면 한 개, 많으면 두 개 이런 식으로 제가 진입하고 있고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 베팅은 나갈 때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문제없이 잘 매수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가 배팅 설명해 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종가 배팅은 제가 두 종목을 설명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요겁니다. 넥슨 게임즈, 게임 관련주죠. 두 번째는 HD 현대마린 솔루션, 해운 관련주입니다. 요렇게 나가는 게 매수 신호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연하지만 종가 배팅은 매도 타점도 직접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종가 배팅입니다. 말 그대로 배팅이라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유자금을 전부 투자하지 마시고 나갈 때마다, 종목 나갈 때마다 항상 소액으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종가 배팅은 제가 종목이 나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엑셀에 기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보게 되면 총 누적 수익률 54%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종목별로 뭐 매수 날짜, 매도 날짜, 종목 이름 다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수익률, 뭐 손절도 합니다. 네, 근데 수익이 있으니까 수익률은 플러스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이 아니고 제가 종가 배팅은 작년 12월부터 하고 있었어요. 6월달 보시면은 이렇게 쭉 정리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5월달, 4월달, 뭐 3월달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해서 파일로 정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종목 그대로만 잘 따라오셔도 이번 달 장 안 좋은데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다,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장이 안 좋을 때도 가는 종목은 갑니다. 네, 그런 의미로 제가 종가 배팅을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영상 정리하고요. 결국 우리의 메인은 포스코 인터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를 완벽하게 분할로 정리하면서 현금화가 되면 제가 소통방 안에서 또 다른 내년에 올라갈 만한 종목들 진입할 것도 살펴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에만 잘 계시면은 여러분들 따로 내가 HTS를 키거나 아니면 MTS를 킬 필요가 없죠. 왜? 모든 타점은 제가 소통방 안에서 전부 다 잡아드리니까요. 그러면 영상을 정리하고 저는 텔레그램 안에서 추가 브리핑 드릴 거고요. 내일도 한번 시간 되면 인사드려 볼게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